안녕하세요, 슈엘입니다. 오늘 리뷰할 신발은 컨버스에서 드레이먼 그린 시그니처로 나온 컨버스 G4입니다. G4 이름이 되게 성의 없죠? 아, 파워포워드라서 그런가요? 그린은 드레이먼 그린이고 파워포워드 4번 보니까 G4인 걸까요? 상당히 뜬금없는 시그니처여서 사람들이 많이 놀랐는데 뜬금없이 나쁘지 않은 모델로 밝혀졌습니다. 제가 신어본 바 컨버스에서 프로 BB가 나와서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컨버스 신발에서 농구화가 나온 것도 되게 오랜만이었고, 리액트가 전체 리액트 드롭인 미드솔도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인기가 좋았는데요. 저는 크게 칭찬을 하지 않은 신발이었고요. 약간 저가형 코비 360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핏도 좀 이상하고 접지도 좀 옅으면서 먼지를 좀 많이 먹었고, 그러면서 많은 점이 개선된 G4입니다. 우선 이 전형적인 그 닥터 J가 신고 매직 존슨, 래리 버드 등등 NBA 선수들이 거의 NBA 공식 후원 농구화인 마냥 많이들 신었던 콘버스의 그 CO 원스타 이게 이 로고가 잘 살려 있고요. 게다가 또 이렇게 좀 입체감 있게 리브도 돼 있고요. 어퍼 재질은 전통구 콘버스 우리가 흔히 아는 캔버스로 된 컨버스 같은 느낌인데, 약간 자카드나 텍스타일 메쉬 같은 재질인데, 전통 컨버스 캔버스 느낌이 나게 살짝 돼 있고요. 되게 플렉시블해요. 잘 접혀지고 어디고 파고드는 거 없이 니트 재질의 특성을 잘 살렸는데, 되게 내구성이 좋고, 내구성이 좋은 건 무슨 뜻인지 알죠? 그만큼 통풍, 통기성, 벤틸레이션은 좀 좋진 않은 편이에요. 근데 농구화들이 대부분 그렇죠, 뭐. 그리고 여기 퓨즈가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더블 레이어로 퓨즈 되어 있어가지고 토 드랙이나 그런 데서 이게 닳지 않게 잘 되어 있고요. 토박스가 다행히 미치게 높진 않은데요. 그래도 살짝 좀 공간이 남는 편이고요. 여기 또 중요한 부분에 뒤틀림 방지 락다운으로 여기 또 되게 두툼한 코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핏이 정 사이즈 가셔도 무난해요. 정 사이즈 가셔도 무난한데 약간 이 뭐랄까요, 그 볼은 약간 넉넉한 것 같으면서 이 색이 약간 부분이 조금 날카롭거든요. 이렇게 칼 KD 시리즈 같은 거잘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KD는 여기서 좀 날카로운데 코비 시리즈 중에서 그런 게 있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었던 분은 정 사이즈나 반업이고, 칼바리시거나 코비나 카이리 같은 시리즈가 정 사이즈 잘 맞으셨던 분은 반다운 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발볼러들은 정사지 필수고, 필요하다면 반업까지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좀 좁아가지고요. 볼이 좁은 건 아닌데, 이 발가락 부분이 좀 좁아가지고요. 그리고 이 로우컷이에요. 로우컷인데, 아킬레스 패딩이 잘 잡아주게 두툼하게 올라와 있고요. 미니멀하면서도 적당하게 패딩이 잘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 레이스 루프 같은 데도 퓨즈 코팅 같은 게잘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이런 부분은 이 끈이랑 이 단단한 부위가 발에 닿잖아요. 여기도 좀 패딩이 좀돼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꽉 조일 때좀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될 정도로 꽉 조일 수 있으니까 락다운을, 레이스 루프를 잘 조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포가 조금 더 두꺼웠으면 좋았을 텐데, 설포가 얇은 것도 아닌데 그래도 여기 좀 조여줄 때그 피로감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잘 길들이시거나 잘 조절을 해보세요. 그리고 힐컵 아주 잘 자리 잡고 있고요. 힐컵 외에도 이 퓨즈 코팅이 두툼하게 두 겹이 되어 있고요. 3D 느낌이 나죠? 예. 이 부분은, 이 검정색 부분은 다 리액트 폼일 겁니다, 아마. 확실한 거는 이 안에 파란색 리액트, 이건 리액트거든요, 이게 다. 리액트가 노출된 만큼 그만큼 충격 흡수력이 좋다는 거죠. 노출된 만큼 더 좋은 거니까, 이게 분산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근데 색깔을 안에 봐서는 이 리액트 폼이 여기에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건지 전족 부위에도 있는 건지는 확실치가 않아요. 전족 부위에는 상당히 얇아요. 거의 없는 느낌이고, 그 대신에 보시면은 여기 보이실려나? 이 안에 보이시죠? 이내이 뭐랄까, 그 줌웨어 모양이 선명하게 보이시죠? 그만큼 거의 바닥에 미니멀하게 폼 재질이 있으면서 거기 줌웨어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CP3 8
이거 좋아하셨던 분들, 이 느낌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이거를 좋아할 수 있어요. 이거보다도 좀더 지상구가 낮은 편이고요. 대신에 주메어가 되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해요. 이거는 뒤에 리액트랑 앞에 주메어였는데 뒤에가 상당히 낮은 편이었잖아요. 그것도 뭐 충격 흡수력 같은 건 살짝 부족한 편이었고 이것도 리액트라서 조금 낮긴 한데 상당히 전체적으로 지상구가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선호할 것 같고요. 빅맨이셔가지고 랜딩을 하드하게 하는 분들은 조금 두툼한 인솔이나 그런 걸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되게 괜찮은 신발입니다. 리액트에 있는 러닝화 정도의 쿠셔닝은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뒤에가 좀 각진 느낌이 들었어도 보시면 이게 잘 눌려요. 이렇게 컴프레션이 되게 잘 돼가지고 이 둔탁함 있잖아요. 타닥 두번 둔탁함 그런 게 없이 되게 스무드하게 앞으로 가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지상구가 낮으면서 충분한 체감 쿠셔닝이 있기 때문에 좋고요. 주메어가 들어있는 거는 컨버스가 나이키에서 인수하긴 했지만 컨버스 농구화 중에 주메어가 있는 건 이번이 처음이니까 획기적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 아웃솔 패턴도 약간 다이아몬드 그리드 이 느낌이 전통 컨버스 단화의 느낌을 잘 살렸다고 볼수 있죠. 약간 이런 거를 오마주하는 느낌인데 조금 더 촘촘하고 조금 더 깊게 깊게 그리고 여기 피벗 포인트도 따로 있고 이 플렉스 그루브도 따로 파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도움이 잘 되고 그리고 내구 이 그루브가 깊어가지고 수명은 되게 길것 같아요. 좋은 블레이드 트랙션 같은 걸로 미니멀하면서도 정말 접지는 되게 괜찮고 먼지도 많이 안 먹는 편이라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 플레이트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거지만 이 플레이트가 아웃솔 바로 안에 있는 게 올바른 편인데 이거는 바로 안에 가운데 부분만 있어가지고 이 주메어 사이에 끼거나 뭐 그런 게 없이 전적 부분은 편안한 쿠셔닝을 제공합니다. 이 발가락 부위에 뭐 쿠션 눌리는 쿠셔닝 같은 중요한 분들은 이걸 좀 피하셔야 될것 같고요. 지상구가 상당히 낮아서 발가락 부위가 뭐 풍성하지 않더라도 좋다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인솔은 오솔라이트인데 얇은 오솔라이트는 아니고 그리고 이 밀도가 꽤 괜찮은 올솔라이트인데 이게 전적부가 좀 지상구가 낮고 미니멀하니까 이거는 PG4에서 쓴 올솔라이트건데 재질이 보면은 색깔이 되게 비슷한데 두께는 보면은 3분의 1 정도 더 두꺼워요. PG4가. 그리고 밀도도 이게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거든요. 얘는 좀더 말랑말랑하고 얘는 좀더 푹푹 얘는 좀더 단단하고 얘는 그냥 좀 되게 가볍게 눌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솔을 썼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하이 버전이랑 로우 버전이 있는데 하이 버전은 더 비싸요. 뭐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비싼데 주메어가 없어요. 하이 버전은 이 글씨도 없고 제가 이 인솔을 까서 안에 봤는데 이 주메어 나와 있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뭐 내장되어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진 않고요. 전체적으로 인솔이 두껍게 나왔어. 하이는. 그래서 인솔이 두껍게 나온 건 좋지만 앞에 전적부에 주메어가 없으니까 그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드레이먼 그린은 아마 이 로우를 신겠죠. 이 화려한 야리꾸리한 색깔도 좋아할 테니까. 그 선수의 색깔이 되게 잘 드러난 것 같고요. 이게 과연 얼마나 많은 고자킥을 날리게 될지 걱정도 되고요. 좀 딱딱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베이스가 아울리거가 특별히 없지만 꽤 넓은 베이스고 지상과 낮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은 이 전적부에 컵솔처럼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렇게 노출된 밑솔이 아니죠. 그래서 아웃리거 역할을 잘 해준다. 베이스가 넓어가지고. 무게는 얘가 꽤 가벼운 편이에요. 얘가 한360 정도니까 상당히 가벼운 편에 속하고요. 뭐이 투톤 색깔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안에는 핑크색, 밖에는 이 파란색. 뭐 골스 색깔은 아니지만 어쨌든 요즘에 이런 화려한 색을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제일 칭찬하고 싶은 거 가격이 시그니처이고 줌웨어도 있고 리액트도 있고 접지도 훌륭한 가벼운 편인데 11만 9천원 정발가여서 진짜 착한 가격이에요. 이번 시즌은
뭐 무효화됐다고 보지만 아마도 다음번에 골든 스테이트 건강한 클레이 톰슨과 스테픈 커리랑 또 다른 어떤 퍼즐을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드레이먼 그린과 스테픈 커리, 클레이 톰슨 이 3, 이 트라이오의 그 케미스트리 호흡은 아직까지는 수명이 꽤 남아 있을 거라고 보고 이 신발과 함께 활동하는 드레이먼 그린이 기대되고 정말 장족의 발전을 이룬 컨버스 시그니처 농구화들이 얼마나 더 좋게 발전할지 기대가 됩니다. 확실히 최근에 나온 프로 BB보다는 더 우수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컨버스에 대해서 짧게 최근에 컨버스 퍼포먼스 얘기하자 보면은 드웨인 웨이드가 2006년에 2007년이었나? 2006년이었나? 2007년은 샌안토니오였으니까 2006년. 2006년에 파이널스에서 드웨인 웨이드가 그때는 거의 무명이었을 때인데 언더 더 레이더였을 때 파이널스에서 갑자기 경기를 지배하면서 이 컨버스 되게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컨버스인데 그때는 스트럿 컨버스 스트럿이랑 아이콘이라는 이 구슬 덩어리 같은 캡슐 같은 쿠션이 있는 되게 단순한 신발을 신고 어마어마한 활약을 보여줬었죠. 근데 이제 나이키가 인수하기 전인가 인수하고 직후였나 나중에 조던 브랜드를 신고 리닝으로 갈아탔죠. 하지만 웨이드의 전성기이자 하이라이트는 컨버스에서 만들어준 웨이드 시그니처까지는 아니었는데 그 선수를 위한 플레이어 익스클루시브를 신고 매년 활약을 했었죠. 그래서 그린도 은근히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또 많은 선수들이 이제 계약을 하고 신게 되겠죠.